서해선 부천역도 깊이가 깊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두 번 탔습니다. 1번 출구로 나가야 됩니다. 출구 체크아웃. 오늘은 10월 15일 부천 동아운동장 여기서 내려가지고 1번 출구로 나가면 소사까지 원미산을 피고 약 3.9km의 둘레길이 있습니다. 순환 둘레길이 있는데 오늘 이곳을 벗어나갔습니다. 벗어? 자, 지금 1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출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직진 한 100m 하면은 입구가 우측에 있습니다. 오늘도 걸어봅시다. 3.8km. 벌써 가을색이 완연하구만. 하늘이 구름이 잔뜩 껴서 비가 올 것 같아요. 지나서 계속 직진. 여기서부터 부천 순환 둘레길이 시작입니다. 운동장, 진달래 동산, 원미정, 조사역까지 가봅시다.
수도가 자연 그 꼬불꼬불 뱀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네. 뱀 조심해야지. 가봅시다. 도로길이 나오네. 초입에는 길이 아주 평탄하구만. 3, 4월에 원미산 진달래 축제에는 한 다섯 번 왔는데 이 원미산 순환 둘레길은 오늘 처음입니다. 아, 놀이동산도 있네. 걷기 최고라고 써있는데, 걷기 최고. 여기도 야자매에서 잘 깔아놨네. 많이 달았구나. 우측엔 종합운동장. 원미산 축제 때 진달래만 봤지 이 둘레길은 오늘 처음 시도합니다. 소사역까지 약 3.8km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간쯤 원미정에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원미정에서 보면 부천 시내 이쪽 곳 전체가 다 보인답니다. 가을에는 이 단풍나무도 꽤 단풍빛을 발하겠는데 넘었는데 내가 3시 20분에 스타트했습니다. 날씨가 잔뜩 흐리고 비가 약간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눈은 완전히 흙길이구만. 맨발로 걸어도 되겠어요. 아, 원미산 바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네. 와. 와, 계단도 가있어. 원미산 바로, 와, 힘들어. 이유가 있지. 어. 여기가 중간에 화장실이 있구만. 거기서 정상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이에요? 예. 예. 꼬불꼬불 길구만. 꼬불꼬불 길. 아, 지그작을 해서 올라가는구만 정상으로. 경사도가 완반해서 이 둘레길은 순환 둘레길을 맞는 것 같아. 순환 둘레길. 이 3.8km 주파하려면 거의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걸어봅시다. 부천 위에 맨발 걷기 라고 딱 돼있네. 길이 1.1. 제 이남이 11월 달에 등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천
서해안 둘레길도 추천할 만하구만. 비가 안 떨어지니까 다행이지. 비 오면 이거 힘들겠는데. 야, 비 오네. 1차 전반대가 여기 있네. 비 피할 곳이 없네. 비를 피할 곳이 없어. 여기 돌탑이 있네. 와, 진달래 길. 아, 이게 원래 진달래 저 전망대였던데 여기구나. 진달래 전망대가 있던 데가 여기야. 그렇지, 여름에 진달래 여기서도 기분 있지. 아, 야, 이 비 쏟아지면 일 났는데 비 쫄딱 맞게 생겼어. 현재 3시 44분. 한 15분 걸어왔는데 아직 멀었네. 비를 피해야 되겠는데 비가 피질까. 하늘이 새카만해. 와, 여기도 이제 4월 중순에 진달래 보는 포인트가 여기야. 맞았어. 여기 포인트 진달래가 저 멀리 보이지. 저분들 이 길이구만. 중성이가 우측에 있고 어이구, 저 부천 시내 비 오네. 와, 큰일 났구만. 비 쪼르륵 맞게 생겼어요.
야. 야, 힘들는 길. 상처이 좋지. 그 힘든 데구나. 야, 여기서 이제 언덕이 나타나는구만. 여기 내 거리에서 어디로 가느냐? 잠깐만, 수도. 자, 여기서 좌측으로 내려가면 역곡역. 우측으로 내려가면 이제 종합운동장 나올 거고. 여기로 가야 소사 역쪽으로 간다네. 아, 이리로 가보자. 여기 계속 경사 지었네. 경사 한 15도나 20도 가까이 되는구만. 여기서 천천히 가야 되겠는데. 자, 2차. 정자에 가서 쉬고 또 출발해야 되겠구만. 계속 경사가 많아. 직행길이 있는데 더 경사가 심하네. 아이고야. 어차피 직행길로 가야 돼. 수족길은 다 망가졌구만. 돌탑이 곳곳에 있네. 와, 돌탑 많이 쌓았네, 여기. 저 계단이 또 앞에 공간을 치고 있구만. 계단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옆길이 좀 있구나. 길이 계단 말고. 왔던 길. 돌 많이 쌓았네. 옆길로 올라갈 건가 계단을 갈 건가 정해야 되는데. 계단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 옆길로 가야 되는데. 와, 계단이 한 50m 되는 것 같아. 야, 여기가 최단 코스인가 보다. 중간 좀 올라왔구만. 계단으로 오면 일로 와야 되고, 계단이 있죠. 그렇구만.
계단을 오르려면 여기로 와야 돼. 근데 왼쪽으로 둘러서 왔어. 이제 정자까지는 한 100m 남았나? 가보지. 여기 또 정자까지 올라가는 데 데크길이 있구만. 라스트 스테어. 오호, 여기서 또 이제 부천 시내가 다 보이기 시작하네. 정선에다가 벽지를 잘 만들어 놨구만. 대크길을 올라가서 일단은 전망을 하고 봅시다. 아이고, 안개가 잔뜩 꼈네. 비가 와서 안개가 잔뜩 꼈어. 와, 부천이 안개가 잔뜩 꼈구만. 시내가 보이긴 보이는데 안개가 잦대요. 아, 이것을 하늘다리라고 그러는구만. 뒤에는 오림동 쪽으로 서울 시내가 보이는데 여기가 안개만 없고 이건 아주 조망이 좋은데 곳이구만. 운동장 있고 운동기구가 많고 원미산 정자까지는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길이가. 여하튼 힘지를 숲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자가 저기 있구만. 정자 다 왔네. 정자가 깨끗이 칠해놨네. 요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리한 것 같아. 깨끗하네. 원미산. 극과 지정번호가 다 4, 3814에 4423이구만. 119 위치 추적. 원미산. 원미정이라고 되어있고, 원미정. 167m 되는 거. 이렇게 있네. 왔던 길. 길을 딱 고쳤네. 여기서는 소사가 거의 다 보이네, 소사. 자, 이제 날씨가 잔뜩 흐리고 비가 일부 와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다 보이네. 자, 그럼 원미정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갑시다, 원미정에.
그럼 올라가 봅시다. 소사, 부천 뭐 다 보인다. 소주 다 보이네. 여기 한 바퀴 쭉 돌아볼까? 이렇게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고, 동쪽 이 부분이 동쪽 이 부분이 북쪽인 것 같아. 그 다음 요거가 북서 정도 되겠지. 여기 서쪽. 메인구. 원리정서 한 바퀴 다 돌았어. 근데 소사 쪽으로 가봐야지. 소사 그 여기서 한 2km 되나? 모르는데 소사 가보지. 소사 쪽. 소사 쪽으로 가보지. 소사 쪽으로 가봅시다. 원미정. 이거 새롭다고 내려가는 길은 뭐 상당히 가파르네. 와, 여기네. 와, 여기 가파르 내려가는 게. 자, 그러면 원미정으로 뒤로 하고, 할배도 조금 사진에 나오게 하고 내려가야 되겠네. 와, 이 계단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쪽 길이 샛길. 원미정에서 오늘 샛길. 요거 이제 내려가는 길. 내가 봅시다. 와, 이쪽은 오기 힘들겠네. 이거 소사서 반대로 올라올 때는 힘들겠는데, 이 계단이 많아서. 와, 와, 이 계단이 한 300개 더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다행히 빗방울이 많이 안 떨어져서 다행이군요. 여기서 소사가 몇 킬로나 될까요, 선생님? 소사역. 여기 직진하면 한 2킬로? 2킬로? 그냥 되겠네. 예, 고맙습니다. 이야, 소사까지 한 2킬로 된다고 그러시는구만. 자, 그럼 소사역까지가 오늘 트레킹의 종점이니까 소사역까지는 가야지. 원미정이 그럼 제일 높은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계단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소사역으로 최종 목표를 하고 소사역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스타트에서 원비정까지가 약 하프 코스 한 2km 되는 것 같구만. 송사역까지가 2km 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아, 여기 전망대 있네. 근데 전망대라는 것이 앞에 나무가 안 보이게 되는데 나무가 너무 커트 돼가지고 안 보이잖아. 아, 우리나라는 산림욕장 내란 가고 원미 에어르박장 가고 여기서 소사를 어떻게 가느냐. 네거리 쉼터라고 돼 있다면 여기가 그럼 현재 아 위치가 여기인데 원위치가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로 가면 소사역이고 아 지금 소사역으로 길은 들어섰구만 내가 어 그러니까 아까 에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부절식물이죠 자연식물에서 정자로 해서 지금 여기로 가고 있구만 어 여기로 그 소사역이 나오네. 2km는 안 되겠는데. 보니, 1번이 고강선사 유적지, 2번이 능곡에, 3번이 절골약수터, 4번이 까치울 정류장, 5번이 수영곡에, 6 산림청 청소년 수련관, 그 다음에 메르네천 발원지, 전망의 숲, 진달래 동산, 원미정, 아까 원미정, 이제 네거리 쉼터, 여기구만. 열리지 카톨릭 대학으로 해서 어, 여기가 소사역 카톨릭 대학에 예, 여기서 좌측으로 있겠구만 우측으로 어, 카톨릭 대학이 아, 여기 전망대 잘 만들어놨네 소사역이 그쪽에서 그쪽으로 갑니까? 소사역이요? 똑바로요, 소사역. 그... 아, 소사역이 이쪽인가, 그럼? 이쪽으로. 여기 보세요. 아, 거기 지금 길이가 똑바로 돼 있어가지고, 소사역이 이쪽이에요? 네? 소사역. 소사역 저쪽. 아, 저쪽이죠? 아, 그림 보니까 똑바로 가야 될 것 같아. 저 위에 말고 그 가운데 길 가다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 가다가. 여기 가다가. 저기, 저기요. 아 여기요 여기 밑에 길이요? 예, 예. 갈아지는 길? 그리 쭉 이렇게 길 타라 가셔가지고 거기 마당이 나와요 크게 마당. 아, 그 마당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 예 그게 저 올라가지 말고 예. 이 샛길로 가라고요 네네. 아 여기 써있네 소사역이라고 써있어 소사역 아까 저 경기 둘레길 고강 선사 유적 됐구나 아 맞아 이리로 가야 되겠구만 여기서 길 헷갈리면 또 딴 데로 가네. 소사역으로 안 가고. 소사역 갈림길을 여기서 표시를 안 해놨구나. 소사역은 이쪽으로 가죠? 소사역. 일로 어떻게 걸러서 넘어갑니까? 네, 계속 가셔야 돼요. 끝에까지 가세요. 아, 소사역이에요? 네, 아, 한참 걸려요. 예, 고맙습니다. 아, 이 똑바로 가면 되네. 이 똑바로 가야지. 저건 새 길이니까. 길 가서 말씀해 주는 정보가 100%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요. 할배가 알아서 가야지. 그렇지. 이 길이 더 좋네. 이 좀 더 가을 되면 여기 단풍이 꽤 물들었는데.
저 벤치에 올라가서 한 10분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소사역이 한 1km밖에 안 남았다니까. 아, 여기 표지판이 있구만. 여기 표지판이 있어. 부천고, 좌초가 부천고등학교, 요쪽은 원미산 정산, 흥겨운 마당, 향토 둘레길. 여기 이렇게 돼 있구만. 여기 위치가, 소방 위치가 다 4. 3807-4391 있구만. 아, 여기서 10분 휴식. 휴식. 와, 휴식해야 되겠어. 휴식. 자, 여기서 쉬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은 모르는데 거의 내가 3분지 2는 온 것 같아. 정상서 한 800m 내려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10분 쉬고 충전을 하고 스타트 하겠습니다. 예. 자, 스타트 합시다. 아, 계단 잘 내려가야 되구만. 여기서 넘어지면 그냥 옷 다 부러지네. 아, 계단 경사도가 한 45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45도가 뭐야? 잘못이 잘 늘어났는데 여기 너무 좀 큰일이네. 소사 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좀 더 힘들겠는데. 맞아, 소사에서 올라오는 것이 더 힘들겠어. 아주 그냥 나무를 안 되니까 콘크리트 계단을 만들어놨네. 어휴, 계단 굉장하네. 사람들이 힘드니까 저 새끼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구만.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드네. 아이고, 콘크리트가 워낙 언제 오래되니 콘크리트가 쉬웠네. 운동기구가 있고, 야, 이 단풍나무 여기 많으네. 좀 더 있으면 단풍나무 볼만하겠는데. 소사역 가려면 여기로 갑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셔도 되고요. 예. 이 산으로에서 쭉 가셔도 되는데. 네. 이 산으로 가시려면 좀 한참 더 가니까. 아, 여기 뒤에서 나오면 길, 차단이 큰 길 나오거든요. 아, 예. 그걸로 가시면. 예, 감사합니다. 네. 처음 오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네, 몰라요. 원미산 진단에 많이 봐도. 아, 처음 가시려면, 우리가 처음 일로 가면 직진으로 가는데, 여기 산으로 한참 가셔야 되니까. 아, 여기 뒤에서 차길로 가시면 빨라요. 돌아가는 것이 좀 거리가 뭡니까? 아니,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여기는 산이 한참 올라가야 돼요? 네, 산이 오르락 내리락 또 한참 해야 돼요. 아이고야. 네, 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근데 일로, 여기가 좀 가깝게 거리 앞지 않습니까? 거리,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이리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가 많아요.
일로 가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길. 아, 길이 아니에요? 네. 오늘 일로 가야 되거든요. 예, 일로 가세요. 야. 어디서 오셨는데요? 서울. 서울. 아, 뭐 서울이요? 가까운데요? 거기 뭐 서울이 여기 네. 올동마에도 서울. 아이고, 맨발로 그냥 걸으시네. 건강하시네. 여기 좋잖아요. 여기도 한참 내려가네요. 조금만 내려가면 내려가, 저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저 차선이 나오고. 네, 길은 이게 멋있겠는데, 저거도? 예. 예, 감사합니다. 이리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절로 가면 산길 내야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비슷한데, 저쪽 길은 오르락내리락. 여기 한번 내려가면 옆에 길이 딱 나온다니까. 이리로 가봅시다. 역시 솟아서 수다떡이 되면 더 힘들겠구만. 원미산 순환길 트레킹은 내가 종합운동자서 오길 잘했구만. 계단을 피해서 새길로 좀 빠지자.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새길로 간다고 다 만들어놨군, 지금. 오케이. 아, 여기 개그길이 있구나. 그래서 이리로 가라고 그랬구만. 저 양반이. 아, 우선 계단으로 가야 되겠는데. 계단으로 또 어디 가서 봐야지. 그렇지. 아, 올라가서 미리 살 수 있구나. 아, 순환길을 또 대길을 일부 만들어 놨네. 지그자그 대극길을 또 여기 뭐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어디 올라오면 된가 봐. 여기까지 둘레길을 무장의 대극길을 만들어 놨구만. 여기, 어? 그러네. 잠깐 한번 둘러볼까? 아, 여기 무장의 대극길 이렇게 딱 만들어 놨구만. 저기서 올 좀, 공원서 올 좀 만들어 놨네. 잘 해놨네. 잘 해놨어. 자, 그럼 여기로 가야지 또. 지금 왔던 길, 계단길. 이게 이제 허리길인데, 허리길은 아주 야자수 매트를 잘 깔아놨구만. 맨발로 뛰는 사람도 있고, 맨발로 걷는 사람도 있고, 많구만, 여기도. 참 조선이 나는 거니까 집에 가까운 이 길이. 맞아요. 왜 꽃밭 같으면 예쁜 꽃밭인데, 쉼터가 잘 돼 있어. 옆에 무슨 고속도로가 있는데, 저 고속도로는 아닌 것 같고, 지나가면 나오겠는데, 운동기구도 뭐 대단하네.
보이는 거 아닌가 보면 이게 안 좋으려요. 소사에게 다 왔구만. 와, 길이 보이던데 한번 가볼까? 아, 새 길이 어떻게 나있어요? 새 길이 있어? 아, 이거 올라가는데? 어? 아니야. 이거 새 길이 아니야. 아, 여기가 소사역의 기점인 모양이구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원미동 문학동산이라고 써있구만.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은 아마 캐도릭대학교 쪽일 거야. 이따 캐도릭대학교 한번 가볼까? 자, 그럼 여기까지. 아이고. 원미동 문학동 자치구 만들어 놨구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캐드릭대학 내려온 길. 여기 이제 대로가 나오네. 현재 시간 4시 34분. 자, 오늘도 화이팅! 자, 화이팅! 힘내자, 힘내자. 브라보! 브라보! 아, 여기 상세히 써있죠. 원미산. 산림욕장, 원미산 산림욕장이라고 큰 타이틀이 붙어 있구나. 아, 여기서 그렇지, 바로, 바로 성공. 아까 끝나는 장소에서 한 1.5km 또 걸어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와, 여기서 걸어왔어. 소사역이 여기 있고. 이쪽이 캐도릭 대학. 알았어. 아까 제대로 오려면 이 길로 와야지.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 그래도 중간에 옆길로 왔지만 약 현재 4.9km 걸었습니다. 현재 시간 4시 47분. 자, 여기서 이제 소사역 가가지고 또 서해선 타고 집으로. 어이, 어이, 어이.